그러면 자금 여력이 좀 작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내가 한 2, 3억 정도가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대표님? 자, 작은 자본이면은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좋은 걸살수 없어요. 그쵸? 그쵸? 대신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수도권에 예를 들면은 뭐 평촌이나 이런 지역의 중심지를 살수 있죠. 아니면 중심지에 다세대를 사도 되지 않나요? 근데 서울에? 지역별로 다세대 주택을 투자해,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또 다른데, 소액 투자에서 기본적인 되는 게뭐 보통 이제 작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다세대와 오피스텔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세대와 오피스텔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입지의 차이점을 좀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돈이 작은 자본을 투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큰 자본을 투자하시는 분보다 투자 기간이 짧게 보시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여기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거나 하면은 길게 가져가도 되는 요건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렇게 개발이 없고 이 지역이 수요는 풍부한 지역인데 그럼 작은 투자를 한다면은 단기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특히나 단기 투자를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 호재라든지 어떤 다른 호재, 특별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신다면은 작은 물건은 단기 투자하는 게 맞다. 대신 큰 거는 좀 길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보시면. 지역, 한 2, 3억 정도로. 작은 돈은 지금 현재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거나 노후되어 있는 업무타운이 발전되고 있는 종로나 중구 쪽, 도심 쪽.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도 뭐 한강대로변은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종으로 북과 남을 연결하는 도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횡으로는 이태원에서 공덕 오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종으로는 한강대로하고 원효대로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강대로가 이미 가격을 많이 가졌다면은 원효대로 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박병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2, 3억 정도로 지금 시점에 좀 투자할 만한 지역. 거주는 아니고 투자. 네, 그냥 투자. 투자는 뭐 많아요. 할거 많고요. 일단 중심권에서는 아파트 투자가 안 돼요. 2, 3억으로는 아파트를 살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중심부에서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용산 쪽에 뭐 빌라나 오피스텔 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뭐 이제 1억 중반까지도 막 들어가요. 그리고 난 빌라는 싫다. 아무리 용산에서 빌라는 싫다라면은 저쪽에 아파트 쪽으로는 연신내역 쪽이 좋아 보입니다. 연신내요. 연신내역 쪽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거기 그런 뭐걸한 30. 사놓으셨어요, 물건? 아니요. 매일 추천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웃기지. 너무 꼭 집어서. 30평대. 갑자기 웃겨졌어. 나 갑자기 웃겨졌어. 녹번역 앞에도 괜찮아. 녹번역도 괜찮고, 근데 나 앞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근데 이거 아파트보다 여기 분양가나 녹번역하고 연신내역 쪽은 녹번이 훨씬 좋아요. 근데 그 지금은 그렇지만 서열이 바뀔 수도 있다. 언제 GTX가 개통된다면은 연신내. 연신내가 녹번보다 도심과 멀지만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가깝다라는 개념은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간 개념이니까. 뭐 연신내에서 두 정거장이면 강남 삼성역으로 와버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연신내역 쪽에서는 이제 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나 아니면은 인근에 가련 1구역 재개발 있습니다. 그런 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고 뭐 수색 쪽에 뭐 구구역 쪽도 괜찮고. 우리 지금 어떤 네. 지역에 대한 걸 얘기하는 타이밍인가요? 그래요? 전망에 대한 정리하는 내년 안 돼요? 아니, 내가 해도 갖고 있는 돼요? 물건 해도 돼요? 중에서 아니, 우린 그 물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저는 그래요. 와서 겁에 떨면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겁에 떴냐면은 집에 있자니 내가 미쳐버릴 것 같고 뭘 사자니 두려운 거예요. 혼자 막 생각하다 생각이 빠져서 겁에 막 떨어서 와요. 정말 딱해요. 왜 딱하냐면은 이거 하나 결정 못 하는데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이 있을 텐데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 지금 이 산에 못 넣는데. 더 높은 산이 많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금에 맞춰서 추천드리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역들 중에 이제 연신내역 쪽하고 수색 쪽. 그럼 그 정도는 한 2억 정도 선에서. 2억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억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출 받지 말고. 우리 황현 대표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 3억 투자라 그랬잖아요. 2, 네. 3억 투자. 오늘만 해도 정말 2억에서 3억 투자 질문을 한 5분 정도한테 받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마 2, 3억의 투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투자 요청 문의하는 것 중에서. 근데 이제 저는 어디에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전에 먼저 끼워야 될 단추가 이제 이, 만약에 지희 씨가 이 3억 투자야.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왜요? 근데 지희 씨 아버님이 나한테 2, 3억 투자를 물어봐. 되게 고민을 하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억을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요. 2, 3억을 가지고 이유를 왜냐면, 한번 들어봅시다. 자, 왜냐면 봐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부동산 투자가 만만치가 않아. 그렇지. 일단은 벌어도 버는 게 아니야. 2억에서 3억 주고 아파트를 사서 서울 시내에 있다고 칠게요. 걔가 5억이 오르겠어요? 6억이 오르겠어요? 많이 올라봤자 아, 그렇게 오르면 너무 많이 오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2, 3억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봤자 2억 언더야. 2억 언더예요. 근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100%인데 많이 오른 거지. 근데 봐봐 2, 3억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 올랐으면 많이 올랐죠. 1년 만에 오르겠어? 아니요. 안 올라. 내가 봤을 때 최소 4, 5년이야. 내가 2억, 3억 투자해서 2억 벌려면 최소 4, 5년에서 5, 6년이에요. 왜? 갭을 메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갭이 너무 벌어져 있어. 지금 2억에서 3억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4년 전에 실투가 1억짜리야. 아, 그래요? 4년 전에 1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1억? 지금 2, 3억 주고 사야지 돼.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갭이 벌어졌단 말이야. 이게. 매매가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버린 거지. 전세가를 대치해. 자, 그러면 2, 3억을 벌었단 말이야. 2억을 벌었어. 5, 6, 6년 투자해서. 성공한 투자죠. 근데 아버님이 집이 있잖아 지금. 양도소득세가 60%야. 못 팔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투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단순하게 2, 3억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도 많이 했어요. 마음이 돼 있냐. 준비가 되어 있냐. 10년을 버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낼 거야 말 거야가 일단 중요한 거고 네, 안 낼 거면 서울 벗어난 투자를 해야지 돼. 조정대상 지역 바깥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지 돼요. 조정대상 지역 바깥에 딱 나가면 1억이면 아파트 웬만한 거 다 사. 전세 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도심권에서 접근하고 싶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은 버틸 생각을 하고 왜 임대사업자 안 내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투자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려 오시는 분들한테 임대사업자 내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라 그래.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나아, 이게. 임대사업자 안 내시는 분들은 왜 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본인의 생각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를 안 내는 사람들의 90%는 옆집 아줌마 의향이 되게 커. 악하더라. 버텨라, 그냥. 아유, 철이야, 말고 못하러 해. 10년, 그 10년 갖고 있을 거야. 나도 안 냈어. 이러다가 그거 버티고 있다가 올 4월 달에 작년에 임대사업자 수의 3배가 증가를 한 거야. 근데 올 하반기에 임대사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금. 버티다가 안 될 것 같거든. 빨리 내는 게 좋아요.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내가 다주택자다. 이거, 몰라.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정책의 특징이 있어. 정책의 특징은 절대 뒤로 안 물러서요. 될 때까지 해. 그러니까 집값 잡는다 그러면 집값 잡을 때까지 해요. 근데 이번 정부의 정책이 뭐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야 그냥. 2019년까지 강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겠대잖아. 다른 방법 아직 오픈을 안 했어. 뭐가 나올지 몰라. 다음 카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카드는 내가 봤을 때 나중에 또, 준비할 거야. 또 세금이야. 또 세금. 세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안 할 수밖에 없고 아니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세전 수익은 다 허상이고요. 그렇지. 세후 수익이 내 수익인데. 이제 세후 수익이 이제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다주택자분들은 장기 보유 가야 되고